가끔씩은 왜 그게 안 될까 고민했던 그곳을 기억하고 있는 게 멍청하게 느껴지는 자신에게만 과연 그 존재에게 느껴지는 매끄란 외상 속 기쁨이 되깔아 생각을 아래 입술 꽉 깨물면서 발에 공책이 서렀던 감정 time 그 시간을 멈춰줘 그 아름다운 빛을 내가 볼 수 있게 지고 있어 1월부터 12월 주변을 돌아보고만 있어 그 숫자들을 잊지 못 지워 하나 둘 하면 네가 내 앞에 나타나 소중한 널 만지게 해줘 2015년부터 변함없이 저희는 봄뱀을 사랑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할게요. 봄베베 오늘이 보자 2019년 1월 5일이죠 네, 새해가 막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봄베베랑 만나게 돼서 정말 좋네요 좋지? 네 봄베베와 함께 시작해서 올해도 좋은 한 해를 보낼 것 같은데요 네 지난 한 해보다 뭔가 조금 더 좋은 한 해를 보낼 수 있겠죠 봄베베? 지난해는 정말 아무리 말해도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늘 말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네. 2018년에 이룬 모든 것들은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문베베 그리고 우리 멤버들 늘 도와주시는 스타쉽 식구분들이 있었기에 모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사를 한번 하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저를. 저희가 또 데뷔 1269일 만에 공중파 1위도 했고요. 아 진짜? 네. 또 K-POP 그룹 최초로. 어? 미국 6개 도시 12만 관객 앞에서 징글볼 투어도 했고요 진짜? 우와 또 저희 세계 20개 도시 돌면서 전세계 몬베베도 만났고요 또 각종 시상식에서 상도 많이 받았고요 2019년에도 이런 일들 만들 수 있게 진짜 노력을 저희 몬스타엑스가 진짜 한번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해요 진짜 네. 네. 더더욱 수고하는 몬스타엑스 되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시상식 얘기가 나서 하는 말인데 2018년 막간 모넥 어워즈 저희들끼리 한번 때릴까요? 아 때려요? 아 때려요? 때려요? 네. 오케이 한번 때려보죠 네. 네. 살짝 공 때려보죠 오케이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손가락, 이 앞에 준비된 이 손가락으로 지목을 하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네. 손가락을 드셨으면 네. 첫 번째 수상부문 보여 주세요! 오. 아 2018년 베스트 인간 모닝콜 멤버들을 가장 많이 깨우러 다닌 사람 있죠? 지목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나는 재미없지만
나 창균. 창균이는 누가 했어요? 저요. 기현 씨는 누가 했어요? 전 저 뽑았어요. 어, 형원 씨는? 현우요. 현우. 저는 기현이고. 주원 씨는? 전 민혁. 저는 아 매니저. 아, 그래 그래 인정. 아, 매니저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저쪽 어딘가 있을까요? 아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은 표를 받는 기현이. 어. 아 축하드립니다. 본인 축하 축하. 본인 인정하시나요? 네. 어 요즘에는 조금 덜한데 어 근데 뭐 굳이 부정하지는 않을게요. 네. 어 네. 올해는 누가 작년은 누가 가장 깨우기 힘들었어요? 어 그 누굴 것 같아요, 본배들? 저일 것 같지만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것 같지만 진짜 형원이일 것 같지만 형원이에요. 근데 진짜 형원이는 내가 깨우면서 그 내가 뭘 하려고 형원이를 깨운 줄 알아요? 내 안에 그 뭔가 내 안에 그 인내심을 키우려고 형원이를 깨워요. 진짜 뻥이 아니고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고 자가수련. 안 일어나 얘는. 못 일어나는 겁니다. 네, 상드리는 거예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누가 안 일어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못 일어나는 거죠. 상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좋은 날이네요. 그 네, 올해부터는 좀 잘 일어나기 시작. 저 새마을 그 새마을 새마을? 새마을 새나라에 새해가 밝았으니까 마음을 다잡고 한번 열심히 일어나 보겠습니다. 한번 눈 뜨면은 이런 악이에요. 눈 뜨고 다시 자지 말고. 아 오케이. 그게 제일 힘들어요. 네. 네. 형은 주특기예요. 아 그럼 수상 소감 다 하신 건가요? 네. 오케이. 네. 그럼 다음 수상 부문 보여주세요. 와, 두 번째는 베스트 인간 주크박스 부문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에서든 비행기에서든 노래하는 사람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숫자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동 아니야? 저기 자 누구예요? 미혁 씨 누구예요? 저는 주원이. IM 씨는? 잠깐만요. 아직 고민 중이에요? 드라마를 자 IM 씨 하나 둘 셋. 주원이 형. 아 저도 주원이요. 형원 씨는? 저 주원이요. 어 주원이네요 그럼. 아 주원 씨. 현우 선수 주원이요. 현우 형 누구 뽑았는데요? 저는 기현이 뽑았죠. 어. 저도 기현이 형. 어 근데 기현이도 좀 있어요. 네, 화장실에서 네. Young Blood 그때 한참 징글불 투어할 때 그 전에도 정말 진짜 샤워실에서 노래 네. 틀어놓고 정말 막 막 그래서 막 나야 아 웃긴다. 자 네. 그러면 사실... 주원 씨가 네. 수상하게 됐잖아요. 네. 아 그 수상 소감은 노래 한 소절로 대신 부탁드릴게요. 노래 한 소절로 수상 소감을? 네. 한 소절 불러주시고 수상 소감 말씀해 주세요. 아, 뭐가 있을까요? 아, 저 요즘에 꽂힌 노래가 있는데 네. 그거 해봐도 돼요? 네네네. 아, 뭐든지. 나와 너 말고는 그 누구도 난 baby 아무도 필요 없어 너 우와 내 머릿속에 온통 너 baby All I need is All I need is you 아 너무 좋아요. 아, 역시 이게 누가 이거를 래퍼라고 해요. 아, 네. 아 진짜 노래 너무 부럽네요. 잘합니다. 아 진짜 네. 주소울이었네요. 아 주소울. 아 예. 네. 요즘에 랩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노래에 빠져가지고 워낙 잘하니까 그래요. 랩을 못 하겠어요. 자꾸 노래 연습을 막 하게 되고. 아, 주원 씨는 래퍼가 아니라 가수예요. 노래도 하고 yeah. 가수. 아티스트라고 yeah. 해요. 진짜 아티스트. 아주 좋아. 진짜 저거 진짜 주원이 기분 좋았을 때만 나오는. 그러니까요. 귀여워요. 자 그러면 마지막 네. 아, 기분 너무 좋으니까 마지막 부분 보여주세요. 귀여워. 아~ 바로 갈까요? 네. 지난해 제일 찡찡댔던 분. 배고프다고 찡찡, 졸린다고 찡찡, 이거 따로 사달라고 찡찡 등등. 저는 여러 얼굴들이 떠오르는데요. 한 사람만 지목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나? 야, 생각해봐. 원호야 이거. 잘 읽어봐. 다시 생각할 기회 드릴게요. 박빙이에요, 박빙.
그럼 공동수상 받을래요? 어, 어째서요? 다민혁 씨밖에 안 뽑았는데. 아 근데 찡찡은 너야. 어. 찡찡. 그랬을 때 찡찡상은 너야. 찡찡이라고 또 아, 민혁 씨 뭐가... 이거 상이에요. 아 맞다. 예. 네. 이거 상입니다. 잠깐만요. 네 이번 연도부터는 찡찡이 아닌 뭔가 좀 더 격 짱짱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그 응원해 주시는 우리 스타쉽 식구들 그리고 어 우리 부모님 집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 멤버들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수많은 이제 방송국 PD 분들 작가님들 감사드리고 언제나 열심히 하는 몬스터엑스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하는 몬베베. 예, 어쨌든 상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올해도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제 션이 형 우린 뭘 하면 되죠? 제가 뭘 하면 되냐면요. 몬베베 그런 말 아세요? 좋은 건 크게 여러 번 봐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몬스타엑스와 몬베베가 함께 지내온 2018년 추나추동을 저희가 큰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오케이. 다시 한번 같이 보시죠. 오오. 오. 오 퀄리티. 이야. 우와. 와 잘생겼다.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었네요. 아우 잠깐 슬프네. 그 1등 할 때 그 왜 슬펐네요 보니까. 와 진짜 슬퍼요. 그 네. 뭐냐 영상이 안 나왔는데 저희 쇼 챔피언도 1등 했어요. 그쵸. 사실 그렇게 슬프지 않았거든요. 근데 무슨 소리예요? 여기에 그, 지금 그 얼굴에 누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려요? 아 그랬는데 거기서 짱균이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울음이 진짜 평생 쏟을 울음을 다 쏟았던 것 같아요. 맞죠? 기억나세요, IMC? 네, 아이 좋았어요. 난 근데 형 안아줄 수 있어서. 갑자기 갑분부 갑자기 분위기 부끄러워. 멋있어. 아 너무 멋있어. 아 역시 2018년도 저희 몬스타엑스가
소처럼 몬스터 엑스였구나라는 생각이 든. 정말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정말 좀 알차고 2018년 저희가 좀 찢은 것 같아요. 네. 아 조금 찢었어요. 조금. 조금. 진짜, 반은 조금, 안 찢었고. 조금. 이제 2019년에 그냥 다 찢어보이려고. 2018년 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뭐 그렇죠. 엄청 많이 했고. 작년에 그 소감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영상을 보면서 소감 긴장 토크가 소감 아니면 중간에 하셔도 되고요. 아 사실 근데 와 야유 본배는 진짜 냉정해. 팬미팅에서 야유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죠? 그니까